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그 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의 독재다, 당 사유화다 이런 거센 비판이 쏟아지면서 황교안 대표 리더십이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불참한 한국당 지도부 중진 연석회의. 시작 전부터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원내대표 출신 사선의 정진석 의원이 황교안 대표가 사실상 나 원내대표를 경질했다며 호통친 겁니다. 잠시 뒤 의원총회에 나온 나 원내대표.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임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발걸음은 여기서 멈춥니다. 교체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지도부가 월권을 했다는 의원들 성토가 빗발쳤습니다. 이 문제가 옳다고 봅니까? 이게 살아있는 정당입니까? 다시 돌려놓기를 촉구합니다. 어저께 모습은 누가 봐도 해임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건 맞지가 않죠. 황 대표는 규정에 따른 절차라고 했지만 우리 당의 조직국에서 법률 판단을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저도 판단을 해서 처리를. 이른바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격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저의 당 해체 제안에 화답하는 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헌 골격을 무너뜨리고 있고요. 사망 직전에 말기 증세라고밖에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삼선 김용태 의원도 황 대표가 단식으로 얻은 건 당 혁신이 아니라 사유화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단식 복귀 뒤 첫 조치로 쇄신을 외쳤던 황 대표. 친황 인사 논란과 나 원내대표 교체 후폭풍으로 또다시 리더십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